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의 민현석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서울미래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이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2012년 서울성 미래유산 찾기 시민공모 사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매년 진행된 서울미래유산 발굴 및 조사 사업을 통하여 총 506건의 서울미래유산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선정된 총 506건의 서울 미래유산은 크게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유형유산은 다시 동산, 부동산, 자연물로,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생활문화, 예술활동, 기타 자료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미래유산의 구분 방식은 기존의 문화재 구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 대상이 되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외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에서는 소설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발간된 초판본을 기준으로 유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설정되는 것과는 달리, 서울미래유산에서는 근현대 서울의 모습이 담겨있는 소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유형을 분류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소설은 무형유산입니다. 오래된 가게의 경우에도 소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축물이 아닌 오래된 가게의 전통과 이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기술에 서울미래유산의 보존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오래된 가게가 자리를 이전할 경우 서울미래유산의 보존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0년간 발굴 선정하였던 서울미래유산 가운데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가 1건, 국가등록문화재가 3건, 서울시 등록문화재가 3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4건의 서울미래유산은 우수건축자산으로 중복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발굴 선정한 서울미래유산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문화재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미래유산에 관한 제도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성격의 서울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4년에는 서울미래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안이, 2015년에는 시급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위기의 미래유산에 대한 세부 보존 방안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지난 5년간의 서울미래유산의 제도를 반추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서울미래유산 기본계획 2023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의 취지와 내용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이 시작되었던 당시에는 다음 아고라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지만, 2014년에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사업 소개와 함께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소회를 담은 블로그를 게재하거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서울미래유산 체험 코스를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보존의식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1박 2일과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서울미래유산이 소개되었으며, 관련 전시회나 문화행사가 서울시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문연재 기사나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미래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블로그 포스팅이나 UCC 제작 등 서울미래유산을 체험하는 다양한 시민공모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기록의 보존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술 목적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서울미래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수입된 자료는 동영상, VR, 사진, 카드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자료로 제작되어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각의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보존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서울 미래유산 보존 활용 사업을 통하여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울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여러 활동 경험이 있거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을 민간단체가 자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조사기록화 사업,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21년까지 총 32곳의 단체가 지원을 받아 54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소유자, 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서울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부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표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미래유산의 외부에 설치되는 표식의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가 설치를 원하는 사례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수립된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에 따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미래유산 조례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절차,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의 개념과 선정 방식, 보존관리를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2013년과 2017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서울 미래유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는 서울 미래유산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가 서울시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제도와 연계하여 서울 미래유산을 보존한 사례입니다. 2015년 4월 문화정책과는 건축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 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최부동 성결교회를 2018년까지 서울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931년 준공 이후에 진행된 많은 불법 증축으로 기존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서울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안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정책과는 서울건축자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옥조선과의 협조를 얻어 2017년 3월 최부동 성결교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법 특례조항에 따라 최부동 성결교회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의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존 활용을 위하여 서울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시민에 의한 자발적 보존,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미래유산의 경우 도시정비 사업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멸실 훼손의 우려가 비교적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기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서울 미래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유자, 관리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서울 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가한 소유자, 관리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후 3년간 시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는 서울 미래유산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였습니다.
2017년 전주시가 서울시에 이어 50개의 미래유산을 선정하였고 2021년에는 파주시가 8건의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미래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부산에서 미래유산 보전 활용에 관한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서울 미래유산을 진행해왔던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서울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2018년에 서울 미래유산 도보 체험 프로그램인 서울 감성여행을 출간하였습니다. 서울 감성여행에서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여러 서울 미래유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면서 걷기에 편하고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한 가로를 도보 체험 코스로 선정하였습니다. 8개의 도보 체험 코스에서 체험하게 될 서울 미래유산을 설명하는 책자, 도보 이용 루트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 미래유산관에서는 근현대 서울에 잊혀진 시대상을 재현함으로써 과거 서울 시민이 즐겨 찾던 대표적인 서울 미래유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에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시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다양한 서울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한편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주제를 바꾸어 상설 전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미래유산관 한편에는 서울 시민이 직접 방문 소감을 적고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 미래유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코스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시민 참여 코너를 통하여 공유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서울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수집된 추천 유산은 서울 미래유산의 정책 방향 개선이나 신규 서울 미래유산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던 민간단체 사이에서 사업의 내용과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시행되었던 과거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기회가 부족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까지 시행됐던 총 44건의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2020년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계속되어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는 발표회 대신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크게 조사기록화 사업, 시민홍보 및 교육사업,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3건의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서울 미래유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하였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오래된 가게의 운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문하였던 서울 미래유산 가운데 서울 미래유산 표식이 음식점 내부에 설치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식점 주인에게 왜 서울 미래유산 표식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지 않고 음식점 내부에 붙여두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음식점 밖에 표식을 붙여두면 홍보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텐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음식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내 인생의 표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식 장사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노고를 서울 미래유산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음식점 밖에 설치된 이 표식을 훔쳐가기라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 안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 미래유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소유자, 관리자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미래유산이 음식점 주인에게 그동안 사업 운영의 노고를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그의 노력을 알려줌으로써 음식점 주인이 더욱 분발하여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